오늘은 저의 러닝간식 겸 가족들 영양간식 그리고 아침 식사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 그래뉼라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코 그래뉼라처럼 보이지만 초콜릿칩은 들어가지 않고 생카카오 가루와 카카오 닙스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비정제 코코넛 설탕과 액체 재료들을 먼저 섞어줄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가루 당분이에요. 두 테이블스푼 넣어줄게요. 여기에 그래뉼라를 더 바삭하게 만들어줄 오일 두 테이블스푼. 코코넛 오일도 향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3분의 1컵에 100% 메이플 시럽도 넣어줄게요. 메이플 시럽은 소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가장 천연 형태의 액상 당분이고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식물성 비건 레시피에 두루두루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맛의 밸런스를 위해 소금 2분의 1 티스푼도 넣어줍니다. 바닐라에 1 티스푼, 2분의 1 티스푼이라 두 번 넣어줬어요. 이제 액체 재료 다 넣어줬고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게 한번 섞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른 재료 넣어볼게요. 납작 오트 2컵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른 재료를 2컵 더 넣어줄 건데요. 견과류와 씨앗 등 가지고 계신 걸로 2컵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코코넛 플레이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카카오 닙스도 포함시켜주세요. 저는 아몬드 반컵, 호박씨 반컵, 캐슈넛 반컵, 그리고 4분의 1컵에 코코넛 플레이크, 또 4분의 1컵에 카카오 닙스를 넣었어요. 모든 너츠와 시드들은 구운 걸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금 그래뉼라를 만들면서 구워줄 거기 때문에 그래뉼라를 만드실 계획이라면 생너츠를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세요. 자, 이제 모든 재료를 다 넣었어요. 골고루 잘 섞어주시는데요. 마른 재료의 모든 부분이 촉촉하게 코팅이 될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 아, 카카오 파우더를 안 넣었네요. 카카오 파우더는 그 코코아 타먹는 그 가루가 아니라 생카카오 가루예요. 당분이 전혀 없는 쌉싸름한 카카오 가루거든요. 4분의 1컵 넣어줄게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요. 여러가지 몸에 좋은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건강한 당분을 더해주기만 하면 초콜릿이랑 똑같은 맛이 나니까 건강하게 초코맛을 내시는데 너무 좋아요. 카카오가루, 메이플 시럽을 우유에 섞어서 초코우유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자, 이제 오븐에 넣을 시팬을 준비해주세요. 유산지를 깔아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유산지가 똑 떨어져서 포일을 사용을 했어요. 포일은 저처럼 약간 기름칠을 해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산지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만드는 레시피 양이 시팬 하나에 딱 적당한 양이에요. 자, 이제 섭씨 170도, 화씨 340도의 예열된 오븐에 10분간 먼저 구워줄게요. 총 20분 정도를 구울 건데요. 중간에 한번 빼서 섞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꺼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젖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잘 구워지고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븐에 다시 넣고 9분에서 12분 사이로 한 번 더 구워줄게요. 오븐마다 살짝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총 21분을 구워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븐에서 꺼내시면 여전히 살짝 촉촉한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더 구우시면 안 되고요. 식혀주시면 금방 바삭해집니다. 카카오가 안 들어갔을 때는 노릇노릇 구워지는 게 더 잘 보이는데요. 카카오가 들어가서 색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뉼라가 완벽하게 식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컨테이너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고요. 실온에서 2, 3주 정도 보관하실 수 있어요. 냉동실에서는 3개월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운동 전에 우유에 말아먹었던 사진이고요. 우유가 초코우유 되는 게 너무 맛있었어요. 요거트에 뿌려 드시거나 중간중간 조금씩 스낵으로 그냥 집어 드셔도 좋아요. 확실히 맛이 너무 만족스럽다 보니까 다른 몸에 안 좋은 스낵을 안 먹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